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쿄토에 이어 나라로 가서 문화 탐방을 해볼까 합니다. 나라는 일본 킨키 지방의 나라면 북쪽에 위치하는 시로서 오사카나 쿄토에서 전철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관광지입니다. 나라는 쿄토로 수도를 옮기기 전 710년부터 794년까지 일본 최초의 수도였기 때문에 쿄토보다도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시의 인구는 현재 36만 명 정도이고요, 한국의 경주와 중국의 서안, 호주의 캔버라시와 자매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라 지방에 꾸미지 않는 그 자연과 길가의 나지막한 집들을 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는 이 느낌을 받습니다. 쿄토로 수도를 옮기기 이전의 수도였던 만큼 역사와 관련된 유물, 사찰들이 많이 남아있으며 자연 그대로의 풍광의 개발을 하지 않는 순수한 아름다움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여행자들을 마치 우리나라 경주를 찾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라는 동해안에 침입한 일본 병선 300척을 대파시킨 적이 있고 751년경에는 불교에 귀의한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중창하며 짓기 시작했던 때라 하겠습니다. 753년 신라의 경덕왕은 일본 사신이 무리하게 굴자 접견을 거부하고 일본으로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나라와 한국의 신라는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나라로서 좋든 싫든 외교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국가의 기틀을 세워나가게 되는데 그 때문인지 나라 지방의 자연 풍경과 산세, 사찰 등에서 한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이면 마치 우리나라 경주의 거리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경주와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사슴공원이라 불리는 동서 4km 남북 21km에 이르는 나라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약 1200마리의 사슴이 공원의 여기저기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현에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목조 건물로서는 요 넓이가 약 18만 7천 평방미터이고 48개의 목조 건물로 지어진 호류지, 그리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법륭사는 한국 통도사, 법주사와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호류지, 법륭사죠. 입구에 소나무와 나지막한 절 풍경과 안정된 이런 분위기, 그리고 불상, 불화, 예, 불교의 그림이죠. 이 불화 등은 한국인의 눈에 익은 모습이기 때문에 일본 절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쿄토에 있는 금각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사찰을 찾아서 비교하게 된다면 법륭사는 절 같은 느낌이 들지만 금각사는 정원이나 큰 별장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주도 도시 전체가 상당히 단아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죠. 일본의 나라와 비교해서도 아주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곳이 우리나라 경주입니다. 그 같은 시기에 나라와 경주는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찰과 불교 문화, 역사와 관련된 유물이 많은 곳인 만큼 먼저 우리나라 경주를 자세히 한번 관람하고 일본 나라를 둘러볼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문화들을 비교하며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
수없이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토다이지, 동대사죠. 토다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다이지, 동대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동대사로 잘 알려져 있는 사찰로서 745년에 쇼무 천왕의 명령으로 창건하였습니다. 나라 지방의 대표적인 사찰이자 일본 최대의 목조 건축물인 다이부스덴, 대불전이죠. 최대의 청동불상, 그리고 거대한 정문인 난다이문, 남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계적으로 알려진 토다이지의 본전인 대불전은 화재로 소실되었죠. 그럼 현재의 대불전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1709년에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199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동대사는 법룡사와 함께 나라 지방의 유명한 양대 사찰로 볼 수가 있죠. 일본 국보 1호인 백제 간음상이 보존되어 있는 법룡사는 주변 환경과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반면에 동대사는 건물 구조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일본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사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구조와 건물의 특색을 살펴본다면 그곳에 있는 불상 등이 일본의 다른 절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띄는 사찰이기에 한국의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 법주사, 영주사, 범어사 등을 상기하면서 일본의 동대사와 법룡사를 방문해 한국과 일본의 사찰 문화를 비교해 살펴본다면 양국 불교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눈에 들어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도다이지의 관광 명소로 들어가 보면 난다이몬, 우리말로 하면 남대문입니다. 난다이몬은 동대사절의 거대한 정문을 남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문에 이르기 전에 길가에 늘어서 있는 일본식 기와 건물인 이 기념품 가게를 지나 양면 옆에 그 큰 소나무를 바라보며 걸어가면 소나무 사이에 멀리 우뚝 솟아 있는 그것이 남대문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자 그대로 남대문 하면 서울의 남대문을 떠올리겠지만 서울의 남대문과 동대사의 남대문은 그 생김새가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남대문은 웅장한 느낌의 단층이 칠해져 있어서 우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반면에 동대사의 남대문은 2층으로 된 기하 지붕에 기둥나무는 색깔이 칠하지 않는 옛날 나무가 갖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소 투박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원래 나무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데 중국 송나라의 천축 양식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지만 관람객들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있죠. 남대문 길 옆 공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슴들이 한가롭게 오고 가며 관광객들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두 마리가 사람들이 다니는 남대문 길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남대문 안쪽 좌우 공간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인왕이 있는데 이 인왕들은 일본의 대표적인 불상 조각 작품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한국의 석굴암에 새겨져 있는 돌로 된 인왕과 수원 근교 용주사에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인왕 모습보다 이곳 일본 남대문에 있는 인왕의 모습이 훨씬 더 험악하며 근육도 울퉁불퉁해서 남성다운 씩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사들이 칼을 차고 활개치고 다녔던 카마쿠라 시대에 만들어진 인왕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 무사들이
활개치던 불안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이 시대의 일본 민중들은 험악하게 생긴 인왕을 바라보면서 불교의 생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개의 인왕 가운데 입을 담은 모습을 한 인왕은 일본의 나무 조각 역사에서 가장 우수한 조각가로 평가받고 있는 웅케이에 의해 1203년에 만들어졌는데 70일 만에 완성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인왕, 입을 벌린 그 인왕은 가이케이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웅케이와 가이케이가 만든 이 인왕의 높이는 8.45m 정도이며 현재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인왕은 그 크기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하나의 통나무로 끌과 망치로 깎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인왕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나무 조각 작품을 조립한 형태를 취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학가 나스메 소세키는 1908년에 발표했던 작품인 제6야를 통해 카마쿠라 시대의 조각가 웅케이가 호국사 정문에서 인왕을 새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인왕을 예술 작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나스메 소세키는 제6야를 통해 인왕과 더불어서 적송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작품 속에 세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서 적송 줄기가 비스듬히 정문의 기아를 가리며 멀리 푸른 하늘까지 뻗어 있다고 그렸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와 초록빛과 붉게 칠한 문이 서로 잘 울려져 근사하게 보인다고 또 말했습니다. 또한 소나무의 이치가 좋아서 눈에 거슬리지 않을 만큼 왼쪽 끝을 비스듬히 가르며 위쪽으로는 올라갈수록 폭이 넓어져 지붕까지 뻗어 있는 것이 어쩐지 고풍스럽게 보인다고 나스메 소세키는 작품에서 묘사하고 있죠.